도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학교 갈 준비해요. 겟레디 윗미를 찍어보려고 해요. 요즘 제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이야기도 해보면서 데일리 메이크업도 하고 나중에 학교 가서 짧게 브이로그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요 순둥이 패드로 각질 정리할 겸 얼굴로 부드럽게 닦아줄게요. 제가 이런 각질 패드를 좋아해서 여러 가지 많이 써봤는데 요즘은 이 미나리 패드를 닥토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부드러운 필링 성분이 또 함유돼 있어서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피부 각질이나 피지 관리에도 좋고 유수분 밸런스도 맞춰주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클렌징 오일 할 때 되게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는데 저는 손톱으로 이렇게 짜고 긁어내거든요. 그냥 벅벅. 그래서 항상 세안을 하고 나면 어떤 패드를 쓰든 코 주위가 화끈거린단 말이에요. 어제 밤에도 코를 긁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붉고 좀 예민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패드는 엄청 순해서 따갑지 않고 산뜻하게 닦아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밤에 너무 피곤해서 귀찮을 때는 반으로 갈라서 엄청 빨리 슥슥슥 해주고 되게 유용해요. 목이랑 이어지는 것까지 닦아주고 시원해! 보습크림으로 스킨케어 마무리해주고 본격적으로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나이스 립밤을 발라주고 이게 언니가 준 건데 바르면 그냥 바로 각질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화장하는 동안 올려놨다가 마지막에 립하기 전에 이렇게 눈 떼면 각질이 막 우르르 나오더라고요. 지금 보이세요? 하얗게 벌써. 너무 신기해. 그리고 오늘은 쿨톤 메이크업을 할 거니까 이 컬러 파운데이션으로 얼굴에 노란기를 조금 잡아줄게요. 오늘은 전공실기 시험날이거든요. 교수님들이 앞에 앉아계시면 학생들 한 명씩 들어가서 노래를 불러서 표정이나 발성, 테크닉들을 체크하는 시험인데요. 3학년이 된 지금까지도 전공실기 시험은 항상 떨리는 것 같아요. 언니가 사준 블랙 쿠션을 얼굴에 또 얇게 깔아주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 반이 바뀌었는데 제가 2년 동안 C클래스에 있었거든요. 다른 반 교수님의 피드백도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B클래스로 제가 지원을 해서 반이 옮겨졌거든요. 이번 B클래스에는 여자 교수님 두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자자의 여자 보컬이셨어요. 유영 교수님이. 학교 오기 전부터 막 사람들이 우리 학교에 엄청 유명한 교수님이 계신다 그래서 막 찾아보고 노래도 들어보고 했는데 딱 들어본 노래인 거예요. 매일 아침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슈가맨도 나오시고 여러모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교수님인데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피드백을 많이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 클래스로 가게 됐어요. 새로운 반 가면서 전 제가 적응을 잘 못할 줄 알았거든요. 생각보다 빨리 적응을 해서 신기했어요. 이렇게 쿠션까지 마무리했고 이제 그냥 살짝살짝 보이는 잡티랑 다크서클만 대충 가려줄게요. 요즘에 작은 잡티들이 거의 다 사라져가지고 정말 좋아요. 그다음 눈썹을 그릴 건데 제가 오랜만에 눈썹 주위에 있는 털들을 촉지기로 뽑았거든요. 진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깔끔하게 이렇게 눈썹 정리를 했습니다. 눈썹 주위에 있는 털을 눈썹 칼로 깎으면 이틀 만에 거뭇거뭇하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프더라도 뽑으면 5일 정도면 깔끔하게 있을 수 있어서 요즘 눈썹을 뽑고 있습니다. 제가 멀티를 잘 못하기 때문에 눈썹 그릴 때는 말을 하면 망해요. 이쪽에서 빨리 그릴게요. 끝! 다음 쉐딩입니다. 며칠 전에 언니가 벚꽃이 흩날리는 곳에서 레드벨벳 필마이리듬을 찍어달라고 했었거든요. 오늘 가보고 벚꽃 떨어진 거 주워가지고 꽃가루를 날려 할 때 꽃을 뿌려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나중에 필마이리듬까지 촬영을 한번 해봐야겠어요. 쉐딩 끝! 이제 눈화장 할 건데 쿨톤 팔레트. 오늘 부를 노래가 살짝 잔잔하고 슬픈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윽한 핑크 브라운 톤에 화장을 해줄게요. 이걸로 베이스를 깔아주고 약간 핑크기 도는 갈색이거든요. 제가 오늘 눈두덩이에 올릴 것들이 조금 더 진한 핑크 브라운으로 눈 제일 가까이에 라인 하나 더 그려주고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이제 애교살. 애교살에서 제일 튀어나와 보이면 좋겠는 부분에 컨실러를 올려서 볼륨을 살짝 살려줄 거예요. 이거는 친구가 알려준 비법인데 여기 애교살 하이라이트 한 것 마냥 이렇게 밝아졌죠? 그 위에 펄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없던 애교살도 애교살 부재가 될 수 있습니다. 애교살이 빵 살아났어요. 마지막 입술 얼른 하고 옷 입고 학교 가서 목을 풀어야 돼요. 그다음 이 페리페랑 텐트랑 안쪽에 조금 더 진하게 끝! 이제 머리까지 하고 옷 갈아입고 학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름부터 쓰고 4월 14일 그 확인서 같은 거 꼭 써야 돼요. 왜냐면 스피커 켜놓고 가는 사람이랑 뭐 물건 놔두고 가는 사람이랑 그런 건 이제 페널티 받거든요. 깨끗하게 연습실을 쓰기 위해서 페널티를 주는 거죠. 작은 방을 가득 채운 내 노래에 눈물이 있고 추억이 있어 그래서 모든 걸 다 넣어서 일찍 와서 목을 풀고 있었어요. 목 풀고 왔어요. 풀고 왔어? 네. 잘했어요. 제가 오늘 화장할 때 교수님 소개해드렸어요. 응? 우리 학교 유명한 교수님 계신다고. 누구한테? 도준 선배 유튜브. 들어가면 청테이프도 있는데 카메라에서 신어주면 댄스 보컬 전공 무슨 반 누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공학번 댄스 보컬 전공 B반 권도준입니다. 대기하는 건도진. 안녕하십니까. 20학번 댄스 보컬 전공 B반 건도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늦은 야밤에 집에 도착해서 이제 다 씻고 잘 준비가 끝났는데 이렇게 미나리 패드를 반으로 갈라서 얼굴에 스킨팩처럼 미나리 패드를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세수할 때 코를 긁어서 코 피지를 없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코도 예민하고 입술도 예민하고 순둥이 패드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럼 저는 이만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그럼 안녕.